밖에 있는가? 연인군을 불러오게. 아, 저 마마, 지금 군마마 깨우선 동궁전에 납셔계시옵니다. 또 동궁전에 말인가? 예. 제전할 극명 중덕이라 하니 대자 명연이라. 그래? 그 경구를 그래도 해석한단 말이냐? 예, 제 스승님께선 제전할 극명 중덕이라 하니 대자 명연이라. 여기서 자명은 밝힘으로서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굳건히 해서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자강의 뜻과도 같다 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들어보니 그 또한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이리 너와 같이 글 공부를 하니 좋구나. 경서가 지루한지도 모르겠어. 예, 저도 그렇습니다. 형님과 함께 공부를 하니. 형님? 송구합니다. 좋아. 소인이 그만 실수를. 그게 사가의 아이들은 모두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불충을 저질렀습니다. 아니, 아니다. 형님이라니 그리 불러주니 듣기가 더 좋구나. 예? 그러니 앞으로 나하고 있을 땐 저하라 하지 말고 지금처럼 형님이라고 하거라. 그게 정말이십니까? 정말 저하를 형님이라 불러도 되옵니까? 그렇다니까. 우와. 자, 이제 내 차례다. 이 형님이 붓글씨 쓰는 법을 일러주마. 아닙니다,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먹가는 건 아우가 하는 것입니다. 녀석, 그 어려운 경서를 다 외워 기특하다 했는데 아직 이리 어린아이구나. 이리 와보거라. 제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까? 손으로 얼굴을 긁는 바람에 먹물이 다 묻었다. 이걸 보거라.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세자? 마마. 엄마. 어머니. 금마. 이 어미가 뭐라 했습니까? 연인군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어머니, 연인군은 소자의 아우입니다. 헌데 어찌... 아우라니요? 누가 말입니까? 연인군은 세자의 적이라 했습니다. 어머니! 세자, 두 번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동궁전에 연인군을 들이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럴 순 없습니다. 세자! 연인군은 심성이 곱고 좋은 아이입니다. 소자는 그런 아우가 좋은데 어찌 어머니께서 그런 아우를 적으로 보라십니까? 어찌 이리 철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세자? 연인군은 수기의 소생입니다. 지금 수기는 연인군을 앞세워 세자를 흔들려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연인군이 동궁전을 드나들다 세자의 상태라도 알게 된... 소자의 상태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어머니! 그래, 저하께서 오늘도 붓글씨를 가르쳐주셨니? 예, 어머니. 형님께서 내일도 또 들리라 하셨습니다. 형님? 아, 저하고 둘만 있을 때만 형님인데. 세자 저하께서
너한테 형님이라 부르라 하셨니? 예, 어머니. 그리 부르는 게 더 좋으시다며 앞으로는 그리 해도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금이는 참 좋겠구나. 저하께서 그리 다정한 형님이 되어주시니 말이다. 예, 어머니. 사가에 있을 때도 형님 있는 아이들이 많이 부러웠는데 이렇게 소주한테도 저하께서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안에 계십니다. 헌데 무슨 일 있습니까? 마마, 봉상궁이옵니다. 마마.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리 사색이 되었는가? 마마, 지금 편전에 남인과 소론 중신들이 들었습니다. 저들이 오늘 전하께 희빈 마마의 중전 책봉을 가날 것이라 합니다.